포마스쿨 대표 권사 제이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의 테드 강의는 Try something new for 30 days. 30일 동안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기. 자, 우리가 뭔가 인생을 도전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이제 이 강연자께서 30일간 무작정 뭔가 시도를 해보면서 좌충우돌하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요. 선생님도 아주 재밌게 봤는데, 우리 제자님들께서도 자, 이 즐거운 마음으로, 뭐 즐기는 마음으로 먼저 좀 보고 나서 이제 천천히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 들어갈게요. A few years ago, 자, 몇 해 전, 자, I felt like, 자, 어떠어떠한 기분이 들었다. 전형적인 표현이죠. Feel like, felt like, 어떠어떠한 기분이 들었다. 그때 이때 like는 굳이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접속사로도 쓰이는 겁니다. 자, 어떤 기분이 들었냐? 그리고 나서 정해진 표현이 하나 나왔네요. Be stuck in a rut. 자, 이런 표현들을 암기해두시면 좋습니다. 이 rut이란 표현 자체가 원래는 이 바퀴자국이란 뜻에서 그런 쳇바퀴 돌듯이 계속 거기에 처박혀있다. 그래서 반복되는 일상이라는 뜻인데 rut 반복되는 일상, rut 반복되는 일상. 아, 정말 좋지 않은 단어 암기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통째로 많이 쓰이니까 이게 처박혀있다라는 표현이니까 그냥 일상에 처박혀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쳇바퀴 돌듯하다라는 정해진 표현 stuck in a rut. 아, 그래서 내가 너무 이 쳇바퀴 돌듯이 일상 속에 갇혀있는 기분이 들었다. So, 그래서 I decided. 나는 결정을 했는데요. 자, decide 다음에 to를 쓰면서 뭐 하는 것을 결정하다. 자, 그 다음에 또 정해진 표현이 자꾸 나오네요. 자, follow in the footsteps of somebody. 자, 누구누구의 발자국을 쫓아가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거 있는 그대로 번역하셔도 돼요. 그래서 누구누구의 뒤를 따르다. 그래서 the great American philosopher. 위대한 미국의 철학가인 몰건 이 스펄라 이분이 누구냐면요. 그러니까 30일 동안 그 이제 우리 맥 프랜차이즈 있죠? 그것만 드시고 그걸 다큐멘터리로 찍어가지고 그것의 어떤 이제 위험성이라거나 그것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 온몸으로 체험을 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Great American Philosopher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분의 뒤를 따라서 아, 내가 뭔가 따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Try something new for 30 days. 30일 동안 뭔가 새로운 걸 시도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굳이 표현한다면 여기 and는 이렇게 병렬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 문법적으로 무슨 무슨 thing으로 끝나는 말은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는 느낌. 그래서 something new 이런 식으로요. 그래, 또 디테일한 거 이 for라는 전치사 다음에요.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나오게 되면 아, 그 시간 동안 그럼 다시 번역을 해보면 try something new,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For 30 days, 30일 동안.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하네요. The idea, 그러니까 그 생각은요. It's actually, 사실, pretty simple, 꽤 단순했어요. 자, 뭐냐? Think about something. 자, 뭔가에 관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어떤 뭔가냐면 하면서 이 부분을 선생님이 이제 끊어준 게요. 우리 많이 나오는 거니까 좀 익숙해질까요? 어떤 명사가 나오고 나서 갑자기 주어 to, 동사 to가 나오게 되면 뭐 굳이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뭐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런 게 생략된 건데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독해하실 때 아, 명사 다음에 갑자기 주어 동사가 툭 튀어나오면 여기 뭔가가 생략이 됐구나. 이 정도 느낌만 가져가시고 중요한 건 이 부분을 아, 주어 동사 한 여기다 니은 같은 거 붙여가지고요. 뭐뭐 한 명사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Think about something. 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세요. 어떤 뭔가냐? You have 줄임말. You've always wanted. 당신이 항상 원해왔던. 됐죠? 이게 니은으로 번역하죠? 원해왔던 니은 붙여서. 자, 뭐 하는 걸 원했냐? To add. 더하기를. 그럼 여러분이 조금 레벨이 높아지면 You've always wanted to add. 이렇게요. 뭔가 항상 더하기를 원해왔던. 그럼 어디에 더하냐? To your life. 당신의 삶에.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try for the next 30 days. 그냥 다음 30일 동안 그걸 한번 try, 시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권장을 하네요. 굳이 또 문법적인 거 얘기해 주면 think,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try, 시도해 보세요. 이렇게 명령문이 병렬이 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계속 갑니다.
It turns out. 자, 요게 있는 그대로 뜻은 뭐뭐 이미 밝혀졌다 이런 뜻이고요. It turns out 그러니까 it turns out 하고 이렇게 문장이 시작하게 되면 자, 해 보니까 뭐뭐이더라. 뭐뭐더라 이런 정도 느낌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뜻은 뭐뭐 이미 밝혀지다 이런 뜻이고 독해하실 때는 편의상은 뭐 이더라 내가 해보니까 뭐 이더라 이 정도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였냐면 30일이요. It's just about the right amount of time. 그러니까 단지 그냥 딱 적합한 시간이에요. 자, 뭐 하기에 적합한 시간이냐? Get a new habit. 아하, 새로운 습관을 더한다거나 or subtract a habit. 그러니까 subtract는 빼내는 거거든요. 이런 단어들은 좀 어렵죠. subtract 뭔가 빼내다. subtract a habit 습관을 빼내는 거. 예를 들어서 like watching the news 뉴스를 본다거나 뭐 생각 없이 계속 TV만 본다거나 하는 그런 습관을 from your life 당신의 삶으로부터 뭐 빼낸다거나 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는 거죠. 즉 add 더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이고 또는 subtract 빼기에도 충분한 시간이다. 전부 다 amount of time을 꾸며주고 있네요. 그거 이미 드러났다. Turns out이 정확한 뜻은 그건데 그냥 뭐 이더라 이렇게 번역하시면 됩니다. 계속 갈게요. There is, 자, there's 하게 되면 뭐뭐가 있다 뭐 이런 뜻이죠. There's a few things. 여기 뭐뭐가 여기서 이제 there are a few things. There are 정도가 생략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배운 거 또 나오네요. 이렇게 명사 다음에 S2, V2 뜨게 되면 뭐뭐한 이렇게 니은 붙여서 내가 배운 니은 붙이면 돼요. 내가 배운 몇 가지 것이 있습니다. While doing this 30-day challenges. 자, 뭐 하는 동안이죠? Doing these, 이 30일간의 도전을 하면서 제가 뭔가 배운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몇 가지 것들이 쭉 열거가 될 것 같네요. 갑니다. The first was, 첫 번째는요. 자, 그 다음 이 중간에 낀 건 뭐뭐 하는 대신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은 instead of the months, 그런 여러 달들을 flying by,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것 대신에 근데 뭐 한 채로 이런 말이지 중간에 낀 거예요. Forgotten, 잊혀진 채로 이렇게요. 그러니까 잊혀진 채로 그냥 flying by 몇 달을 그냥 흘려보내는 대신에 instead of는 뭐만은 대신에 돼지꼬리 붙여서 날려버리시고요. 첫 번째 게 뭐냐 the time, 시간이라는 것이 was much more memorable 훨씬 더 기억할 만한 것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자, 여기 해석 하나 조심할 건요. 원래 우리 more 하게 되면 비교급으로 더라고 번역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비교급 앞에 a lot, even, still, much, far 한번 써볼까요? a lot, even, still, much, far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비교급 앞에 쓰이게 되면 이 친구들의 뜻은 훨씬 더라고 번역을 해주는 겁니다. 많이가 아니에요. 그럼 다시 한번 시간이 훨씬 더 much more 강조하는 거죠. memorable 더 기억할 만하다. 그걸 내가 첫 번째로 깨닫게 된 거죠. 거기에 대한 이제 사례로 사진을 하나 살짝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가 나옵니다. This was part of a challenge. 자, 이게 한 도전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I did, 내가 했던. 자, 또 나오네요. 명사 다음에 S2V2, 내가 했던, 니은 붙이면서. 자, to take a picture every day. 아, 그래서 매일매일 사진을 찍는 거죠. For month. 한 달 동안. 이게 제가 사진을 쫙 보여주면서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이렇게 사진을 쭉 한번 찍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memorable, 뭔가 기억할 만하다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서 I remember exactly. Exactly 그럼 정확하게죠? 저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Where I was, 내가 어디에 있었고요. And what I was doing that day, 내가 그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사실 매일매일 사진 찍는 그 챌린지를 하지 않았다면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그냥 시간 너무 바삐만 지나가고 뭐 그냥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앞에 나왔던 것처럼 flying by, forgotten, 잊혀진 채로 시간이 확 지나가 버리는데 매일 사진 찍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기억할 만한 것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 다음 또 다른 깨달음이네요. I also noticed. 나는 또한 주목을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동사 다음에 대시 나오게 되면 자 뭐뭐라고 뭐뭐라는 것을 이렇게 번역하죠. 접속사라는 건데 몰랐으면 체크해 두시고요. 나는 또한 주목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as가 끌고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껴들어온 거 이렇게 싹
묶어주시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뭐 했을 때 I started to do more and harder.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많은 그리고 and harder, 더 어려운 여기서 harder는 더 어려운 30일간의 도전을 막 하기 시작했을 때 my self-confidence 나의 자신감이 grew 성장했다 이걸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계속 해내는 거니까 내 자신감, 이 자신감이 나 자신을 믿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내가 뭔가를 계속 성취해내니까 나의 자신감이 성장을 한 거죠. 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아, 찐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이렇게요. I want, 자, 이때 want from A to B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이렇게 체크해주면 또 알죠? From A to B. A에서 B로 갔다. 그렇게 A에서 B로 뭐 성장했다. 이 정도로 번역할게요. I went from desk-dwelling computer nerd. 이 dwell이라는 단어가 원래 뜻이 뭐냐면요. 몰랐으면 체크 좀 해놓을까요? 살다, 거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desk-dwelling, 그냥 책상에만 딱 들러붙어서 살고 있는 computer, 그 다음에 nerd 그러면 좀 약간 우리말로 아까 잠깐 얘기했던 뭐 찐따 하여간 좀 쭈구리 이런 느낌이죠. 그냥 괴짜 뭐 이렇게. 그래서 컴퓨터를 이게 통째로도 많이 씁니다. 컴퓨터광. 뭐 우리 뭐 오타쿠 뭐 이런 정도 이렇게 뭔가 비하하는 듯한 약간의 그런 표현이니까요. 남한테는 쓰지 않도록 제자님들. 자기 자신은 I was a computer nerd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you are a computer nerd 그러면 조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약간 비하하는 듯한 표현이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책상 앞에만 들러붙어 살고 있는 컴퓨터 괴짜, 컴퓨터 광에서 from A 자 뭐로 to the kind of guy 어떤 한 사람이 됐대요. 어떤 사람이냐? 자 이렇게 사람을 나타내는 말 다음에 후가 나오게 되면 꾸며주는 말이고 항상 꾸며주는 말은 니은을 붙인다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런데 영어의 또 중요한 특징이 나오네요. Bike to work. 자 일하러 자전거 타고 가는 방금 해석 들었나요? 일하러 자전거 타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대요. 방금 선생님 해석을 여기 있는 bike를 마치 동사처럼 번역했죠. 영어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bike는 우리가 명사로 알고 있는데 동사 자리에 쓰이니까 그냥 동사처럼 번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요. 알겠죠? 제가 꾸며주는 말로써 아하 그냥 직장에 자전거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대요. 그것도 심지어 for fun! 재미로요! 그냥 30일 도전하면서 입은 심지어요. 입은 건 심지어 이런 거죠. Last year, 작년에는요. I ended up, 자, end up, ing 하게 되면 마침내, 결국 뭐뭐 해내다. 그러니까 뭐 했다 수준이 아니라 마침내 어떤 힘을 들여서 노력해서 뭐 해냈다라는 표현이죠. I ended up hiking up mountain Kilimanjaro. 와, 킬라만자로 산을 등정, hiking up 올라섰습니다. 즉, 이렇게 어떤 새로운 소재 다음에 컴마가 지키면 즉 정도로 번역하시면 돼요. 즉 가장 높은 산인 아프리카에서 지난달엔 그랬대요. 자 작년에는 와우. I've never been that adventurous인데요. 자 여기 조금 이제 조심할 표현이 나왔네요. 일단 이때 이런 것부터 조심할게요. 별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우리가 보통 that 그러면 우리 본문에도 아까 나왔지만 뭐 접속사라거나 관계대명사라거나 뭐 이렇게 문법적인 걸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요. 기본적인 뜻을 놓칩니다. 이때 돼서 그냥 그 이런 뜻이에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I like that guy. 아, 나 저 녀석 마음에 들어 이렇게요. 그럼 여기는 that 그냥 지시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뭐 이런 식으로 that adventurous 그렇게 모험적인 이런 뜻이죠. 그럼 다시 would never have been 이란 표현인데요. 자, 표현 좀 알아둘까요? 우리가 조동사 다음에 have pp를 붙이게 되면요. 자 조동사가 가지고 있는 추측의 뜻에다가 과거의 뜻을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추측의 강도 차이는 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may나 might를 쓰게 되면 뭐 였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아주 약하게 추측하는 거고요. 가장 강하게 추측하는 건 따따따 해가지고 must have pp 해가지고 뭐 였음에 틀림없어 이런 느낌입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must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강하게 얘기하는 게 would예요. 그래서 뭐뭐였을 거다, 뭐뭐였을 거다 이 정도로요. 그러니까 may나 might는 제일 약한 거,
머스가 제일 센 거, 우드가 좀 센 거에서 살짝 힘을 좀 뺀 느낌. 그래도 아주 높게 추측하는 거. 그래서 우리말 해석으로 뭐뭐였을 거다. 근데 여기 never 붙었으니까 나는 결코 그렇게 모험적이진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must까지 쓰게 되면 더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했을 리가 없어요. 뭐 이런 느낌으로.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I'd never have been that adventurous. 그렇게 제가 그렇게 모험적이진 않았을 겁니다. Before I started my 30-day challenges. 제가 30일에 그 도전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렇게 도전적이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요? 아니요. 자, 그러면서 또 깨달은 거죠. 자, I also figured out. 자, 저는 또한 뭔가를 알아냈습니다. 자, 우리 또 주목할 만한 표현들이 나왔네요. 자, 뭐뭐임을 알아냈다. 우리 앞에서는 notice란 표현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같은 표현입니다. Figure out, 뭔가를 이해하다, 알아내다. 알겠죠? 자, 뭘 알았냐? If you really want something badly enough. 자, 또 이렇게 조심할 표현이 나왔네요. 우리 badly 그러면 맞아요. 나쁜, 나쁘게 이런 부사의 뜻이 있는데요. 무슨 뜻도 있냐면요. 몹시 정말 완전히 미쳐버릴 정도로 really보다 좀 더 세게 느낌을 주는 걸 badl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쁘게란 뜻 말고도 몹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다시 번역해보면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무언가를 몹시 원한다면 근데 badly enough 정말 충분할 정도로 몹시 뭔가를 원한다면 이렇게요. 됐죠? 자, 그리고 무슨 무슨 thing으로 끝나는 말을 이렇게 이렇게 뒤에서 금여주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You can do anything. 뭐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Anything. 뭐든지 해낼 수 있어요. For 30 days. 30일 내에. 이렇게요. 또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중간에 여담이지만요. 뭐 이 강의를 지금 듣고 있는 제자님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듣고 있건 아니면 영어 실력을 단순히 높이기 위해서 듣고 있건 우리 포마스쿨 이제 제자님, 직접 제자님으로서 이제 현장에서 들으라고 하니까 그냥 에이 와가지고 듣고 있건 내지는 또 공무원 시험이라거나 다양한 목표로 듣고 있건 여러분이 원하고 있는 걸 강하게 원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여러분 실력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뭐 중요하죠. 내 선생님 경험상 훨씬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걸 얼마나 강하게 원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몹시도 충분할 정도로 그걸 원하기만 한다면 30일 내에 30일이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Have you ever? 자, 이것도 정해진 표현이죠. 뭐뭐 해본 적 있나요? Have you ever? 이 정도로 우리 알고 있나요? Have you ever wanted? 자, 원해본 적 있나요? 자, 뭔가 하나의 사례를 들어주나 봐요. To write a novel. 자, 소설 한번 써보고 싶었던 적 있나요? Every November. 매년 11월이면요. Tens of thousands of people. 자, 수만 명의 사람들이. Try to write their own 50,000 word novel. 자신들만의 5만자 소설을 씁니다. 그런데 또 정해진 표현 이런 것들도 알아둬야 될 표현이 나왔네요. From scratch인데요. 자, 우리 제자님들 scratch 그러면 보통 긁다라는 뜻을 알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걱으로 이 밥을 팍팍 이 솥단지를 팍팍팍 긁고 있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 뭘 긁고 있죠? 솥단지에 바닥을 긁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뭔가 긁는다라는 건요. 밑바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from scratch 하게 되면 저 밑바닥부터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채로 완전 기초부터를 from scratch라고 합니다.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완전 생초짜에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30일 만에 알겠죠? 5만자 소설 쓰기를 시작한답니다. 그런 대회가 있나 봐요. 오호. It turns out, 또 나왔네요. 있는 그대로의 뜻은 뭐뭐임이 밝혀지다. 그런데 해봤더니 뭐뭐더라, 뭐뭐더라 이런 느낌이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문장 구조 패턴이 하나 나왔습니다. All you have to do is write 1,667 words a day per month. So I did. 일단 번역부터 해보면 모든 것은요, 여러분이 해야 될 모든 것은 바로 그냥 쓰는 겁니다. 1,666자를 하루에 1,600자 정도 쓰는 거예요. 한 달 동안. So I did. 그래서 저 했어요. 이렇게요. 자, 그런데 무슨 패턴이냐. 이 all 패턴이 하나 나왔네요. 우리 제자님도 all 그럼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뜻이 뭔가요? 모든이란 뜻이 먼저 떠올랐죠.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all이 문장 맨 앞에서 주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옳은 모든 것이란 뜻이겠죠.
그런데 이때 관계사 같은 게 생략된 채로 이 뒤에 또 다른 주어 동사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겠죠. 즉 주어 동사한 모든 것은 이렇게요. 그런데 이때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be2를 쓰는데 약속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올이 주어 역할을 할 때는 이때 to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렇게요. 그러니까 얘가 동사인데 이 to가 생략됐다는 걸 우리 제자님들이 모르시면 너 갑자기 왜 나오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선생님 지금 동그라미 쳐놨죠. 올이 주어고요. is가 동사인데 넌 뭐니? 이렇게 된다고요. 이걸 모르면 그럼 보이진 않지만 여기 to가 생략이 돼 있다고요. 뭐만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좀 보이죠? 그럼 다시 해볼까요? 자, 해봤더니 뭐 이던데? 뭐냐면 it turns out all you have to do, 네가 해야 될 모든 것은 바로 is right는 것이다. 1666자를 하루에 한 달 동안. 그래서 난 했습니다. 이렇게 올 패턴 하나 잡아냈습니다. By the way, 그런데요. By the way, 그럼 우리말로 하면 그런데요. 근데요. 뭐 이런 느낌, 참, 뭐 이런 느낌. 갑자기 화질을 살짝 전환하면서 the secret, 비결은요. It's not to go bad, to go to sleep. 그러니까 잠을 안 자는 거죠. 그 다음 until은 우리 제자님들 뭐 하기 전까지라고 번역하기 좀 더 좋아요. 그러니까 until you've written your words for the day, 그날치 그런 글자를 쓰기 전까지는 안 자는 겁니다. 그게 비결이었어요. 이렇게요. 어마무시하네요. You might be, 여러분은 아마도 또 정의진 표현이 또 나와서 또 노란색 체크, sleep deprived. 잠이 부족하겠죠. But you'll finish your novel. 어쨌든 소설은 완성할 겁니다. 자, 이 표현도 어떻게 된 거냐면요. 원래 표현은 deprive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죠. 이게 deprive 하게 되면 빼앗다, 강탈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다 ed를 붙여서 deprived 하게 되면 다 빼앗겨진이란 뜻이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빼앗겨진 거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가 부족한, 열악한 이런 뜻이 돼요. 그럼 여기다가 sleep까지 붙여서 관용어구처럼 참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sleep deprived, 잠이 부족한, 정의진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 잠이 부족해? 이번 기회 하나 배웠네요. sleep deprived, 이렇게요. 오케이. 자, now, 그렇다고 이제 is my book the next generation a great American novel? 그럼 내 책이 그 다음번 위대한 미국의 소설이 됐나요? No, 말도 안 되죠. 아니죠. No way. I wrote it in a month. 아, 저 한 달만에 썼잖아요. It's awful. 그러니까 끔찍한 이런 뜻이죠. 아, 진짜 엉망진창이죠. 아, 뭐 얼마나 좋은 소설을 썼겠어요. 그런데 이제 농담을 하는 얘기입니다. But for the rest of my life, 내 남은 생애 동안, 자 우리가 the rest 하게 되면 나머지라는 뜻이죠. If I meet John Hodgman, 이게 이제 미국의 성우이자 해학가인데요. 뭐 유명 되게 유명하신 분인가봐요. At a TED party, 이제 TED 강연 중이니까 이 TED 파티에서 제가 그런 유명인을 만나면 I don't have to 조심해야 되죠.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이때 don't have 대신에 need to 써도 됩니다. I don't need to say, I don't have to say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I'm a computer scientist. 너무 좀 칙칙하잖아요. 저 컴퓨터 공학자입니다. 너무 딱딱하고요. No. 그럴 필요가 없죠. If I want to, 내가 만약 그러고자 한다면 I can say I'm a novelist. 그러면서 이제 강의 봤으니까 알겠지만 이제 웃음이 빵 터지죠. 저 소설가입니다. 물론 형편없지만 이런 거죠. 이런 게 삶의 재미란 얘기입니다. So, 그래서요. Here's one last thing. 우리 이제 미국식 강연이나 글에서 참 많이 쓰는 마지막 결론, 이 매듭 짓는 표현입니다. Here's the last thing. 여기 마지막 것이 있습니다. 또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I'd like to mention. 제가 말하고 싶은 마지막 것이 있습니다. I learned that 또 뭐뭐라는 동사 다음에 대시니까 뭐뭐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When I made small sustainable changes. 자, 선생님은 이게 이번 강연의 핵심이 아닐까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고, 자 단어 몰라서 암기할까요? Sustainable, 지속가능한. 작고 지속가능한 변화를 내가 할 때 뭔가 작지만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변화 한 달 같은 그걸 해낼 때 things, 어떤 것들이 즉, 이때 컴머도 즉입니다. 이거 좀 어려웠죠? 즉, things, 어떤 것들인데 I could keep doing. 또 나오네. keep. 또가 아니라 처음 나왔네요. keep ing 하게 되면 계속해서 뭐뭐하다. 내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내면
they 그것들이 were likely to stick. stick 하게 되면 들러붙다, 집착하다, 계속하다, 고수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것들이 아마도 더욱더 더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be likely to 하게 되면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죠. 자꾸 지속 가능한 걸 계속하는 거죠. There's nothing wrong.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뭐 잘못된 건 없죠. 뭐가요? big 진짜 크고요. crazy challenge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은 엄청난 도전하는 거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In fact, 사실 they 여기서 they는 그 큰 도전들 그것들은 a ton of fun 진짜 엄청 무지하게 재밌죠. ton of fun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또 예를 하나 들어주죠. But 그러나 they are less likely to stick. likely to 뭐 말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less니까 덜 계속될 그럴 가능성이 있죠. 좀 덜 계속되겠죠. 즉 예를 들어주죠. When I gave up sugar for 30 days. 제가 30일 동안 당을 끊었을 때 31일 차에 look like this 그러면서 이제 막 과자 봉지 엄청 널브러져 있는 사진 나오면서 뭐 무슨 말이에요? 엄청난 조절을 하고 났더니 그게 계속되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다음날 폭식 엄청나게 이렇게 먹어 치웠다. 그러니까 엄청 큰 도전은 지속 가능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해줬네요. So, 이제 마지막입니다. Here's my question to you. 여기 저에게, 당신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What are you waiting for? 아, 도대체 뭘 기다리시는 거예요? I guarantee you. 전 당신에게 확실히 보장합니다. The next 30 days. 이 다음 30일은요. are going to pass. 자, be going to 하게 되면 뭐뭐 할 거다라는 표현이죠. 지나갈 거다. Whether you like it or not. 여러분이 좋아하건 싫어하건 여러분이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건 말건 30일은 무조건 확실히 지나갈 겁니다. 좋아하건 아니건. So, why not? 뭐 하는 게 어때요? 왜 뭐 하지 않나요? 뭐 하세요? 이런 거죠. Why not? Think about something. 뭔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게 어떤가요? You have always wanted to try. 당신이 항상 시도하길 원했던 그것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요? And, 그리고 정의진 표현, give it a shot. Give it a shot. 이때 shot 대신에 give it a try 써도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세요. Give it a shot. Give it a try. 한번 해보세요. For the next 30 days. 다음 30일 동안. Thank you. 감사합니다. 내용 자체도 우리 제자님들에게 꼭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30일이면 원하는 걸 다 해낼 수 있다. 됐죠?